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종목이 뭐냐면, 첫 번째, 다음번 경기가 좋아졌을 때, 그때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갈 산업은 바로 석유화학과, 그리고 철강이에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먼저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하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은 상당 부분 많이 내려왔다고 봅니다. 근데 상당 많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사실 우리가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제 2007년,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주가가 급락했다가 올라온 이후에 2008년 이후에 저기 우리나라 그 월별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그 1년간의 1년별 연별 움직임이라든지 이걸 보면은 우리는 한 8, 9년 정도 계속해서 1800을 바닥으로 하고 2200을 상단으로 하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2017년, 18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었고 주가가 좀 올라가려고 할때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1500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그러고 이제 기껏 올라갔던 게 3300이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2500, 2600에 있다면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이제 경제 규모도 커진 것도 있고 우리나라 위상도 바뀐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추가적으로 급락을 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 네, 우리가 저기 하단 쪽을 좀 열어준다면, 2500이 살짝 깨지는 정도 수준이면, 우리는 뭐,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우리하고 다르다. 미국은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단한 해도 주가가 밀린 적이 없어요. 여기는 한 15년 정도를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도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붙었기 때문에 이건 뭐그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의 주가가 고평가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미국의 주식은 지금 떨어진 것만큼 더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우리나라는 거의 다 왔고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거의 다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반등을 주느냐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주식시장도 인간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지면서 아주 큰 파티를 했잖아요. 그죠? 파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설거지를 해야죠. 치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날 며칠을 우리가 술을 먹고 파티를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어야죠. 그죠? 저는 이제 설거지하는 그런 저기 그 기간은 대체로 저기 그 시간 다 지나가는 것 같고 지금부터는 쉬어야 한다. 이런 저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쉬는 타임이 얼마나 갈지는 사실 속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또 공급망 문제라든지 그다음 또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을 받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러면 주식을 과연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점점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간들이 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찰스 다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우리 이제 미국의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다우 지수잖아요. 그 다우 지수가 바로 이제 찰스 다우라고 하는 사람이 고안을 해낸 그런 저기 그 주가 산정 방법인데 찰스 다우는 1900년대에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활동을 했던 투자 분석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만들어냈던 그 이제 투자 정보지 이게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초대 편집장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 찰스 다우가 이제 자기 다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다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가지의 일반 원칙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중기 추세로 장기 추세를 이제 보는 건데 그 안에 이제 세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시장은 강세 시장과 약세 시장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이제 강세 시장이라고 하면은 그
전문 투자자들이 매집하고 주가를 올리고 과열 국면이 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질 때는 먼저 샀던 전문가들이 주식을 팔고, 그 다음에 주가가 급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진이 빠지는 이제 그 침체 국면,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개인 투자자들은 침체 국면이 가면은 다 이제 그 탈진이 돼서 주식이라고 하면은 거들떠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근데 이때가 주식 투자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때 주식을 사야 돼요. 이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급락할 가능성이 없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주가가 툭 내려왔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국면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옆으로 쭉갈 수도 있겠지만, 좀 아래 위로 저기 진동을 하면서, 볼로타일하게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아니면 살짝 저기 그제 그 우하향 하면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 온단 말이에요. 이때 종목을 연구하고 사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경기가 좀 저기 후퇴기를 지나서 침체기를 지나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경기의 주기를 한 평균 40개월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1년 내지는 1년 더 조금 더긴 시간까지 주식시장이 횡보를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종목이 뭐냐면, 첫 번째, 다음번 경기가 좋아졌을 때, 그때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갈 산업은 바로 석유화학과, 그리고 철강이에요. 이건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때, 즉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철강 제품, 또 반도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를 것도 또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동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물동량을 저기 그 늘리기 위해서는 운송업체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운송은 해상, 육상, 항공.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저기 그이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은 우리는 지금 해운이에요. 물론 철도가 연결돼서 철도로 움직이면 육상 운송도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뭐 상황에서는 해운인데, 근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사야 되느냐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주가가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지는 그 초기에 굉장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해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HMM이잖아요. HMM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고주가 상태에 있고, HMM도 이미 텀베거가 났어요.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할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우후죽순격으로 다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이 이제 그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이 온다면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해운 중에서는 뭐 HMM이 제일 좋죠. 하지만 HMM이 안 내려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펜오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왜냐면 HMM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주고, 이제 배도 보면은 벌크선이 있고 컨테이너선이 있고 그래요. 이제 순서로 보면 원자재를 실어 날리는 벌크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움직여야 되니까 펜오션이 더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누가 먼저 오더라도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해운이 먼저 올랐는지, 아니면 석유화학이 먼저 올랐는지, 아니면 철강이 올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해운이 좋아지면 또 같이 좋아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조선. 그죠? 그 지금은 주가가 아직까지 조정을 받은, 설거지가 끝나고 쉬어야 되는 그런 시기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관심 종목에 그런 종목들을 띄워놓고 계속해서 가격을 추적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 뭐, 바로 사면은, 그 주가에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방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그 주식을 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시기적으로 주식을 사야 할 시기가 온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꼭 주식을 사야 할때 우리에겐 없는 게 있어요. 돈이 없어요. 주식을 사야 할 때. 예. 그게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속된 말로 총알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저기 그 집중 사격을 할 때를 기다리면서 총알을 아껴두시라. 아껴두시라. 그러면 아마 저기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 6월, 이제 바로 이제 6월이 되면 6월 FOMC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체로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아웃라인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말까지 또 내년 초까지 해서 중립금리를 2.25에서 2.75까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0.75입니다. 물론 이제 6월 FOMC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초입 단계예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급해요. 바로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지금부터는 저기 그 진을 빼는 그런 지금 횡보 국면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기다려야 한다. 단 돈을 들고.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네요. 네.